네,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이 대표의 대선 경선에 쓸 목적으로 지난해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. 김 부원장은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박병영 기자입니다. 검찰은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 모두 8억 4,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.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에 쓸 목적으로 지난해 대장동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. 검찰은 김 부원장과 공모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돈을 건넨 남 변호사 등도 재판에 함께 넘겼습니다. 검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맺어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 특혜를 주고받던 중에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다고 설명했습니다. 다만 공소장엔 이재명 대표가 이 과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실제 돈의 사용처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비리 의혹에 개입했는지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입니다. 김 부원장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일치된 진술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JTBC 박병현입니다.